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나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한 나비 하면은 떠오르는 바로 그분입니다. 민환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환기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설명할 때 그냥 민환기 선생님 하면 안 되고 이제 앞으로는 유튜버 민환기 선생님입니다. 작은 생명들을 이런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사실 나비 1탄인데요. 사실 나비 처음인데 나비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친숙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배추인 나비. 요게 왜 상징적이냐면 사실 배추인 나비가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볼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그리고 하얀색, 약간 좀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그런 것이 배추인납인데 오늘은 배추인납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왕기님, 이게 그 배추인납이가 배추인납이잖아요. 앞에 배추가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배추를 먹나요? 아, 어떤가요, 이게요? 그럼요. 아, 그래요? 예, 배추벌레. 아, 예. 옛날 아, 농가 예. 보면 이게 배추나 뭐 무나 이런 데 보면 예. 파랗게 생긴 벌레가 있어요. 아, 그걸 예. 아. 배추벌레라고 했거든요. 그게 오. 이거 애벌레입니다. 아, 그러면 농부들이 이걸 좋아하지 아, 않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배추밭에 큰 배추 그럴 때가 아니고 이제 집 근처에나 조그맣게 먹으려고 이렇게 심어놓은 텃밭에, 텃밭 배추, 같은 거? 작을 때, 그 구멍이 봉둥 난게 있어요. 다 이게 배추벌레가 갉아먹은 자국입니다. 보면은 언제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숭숭 뚫린 거는 이제 유기농이니까 유기농이죠. 그냥 뭐 먹어도 예,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배추 흰나비가 그 교육에 우리 그 책에 보면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살이 해가지고 요즘 보면은 농가도 있어요. 이거만 키우는. 그래서 화분 뭐 케일인가 뭐 케일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케일, 예, 케일도 그죠? 잘 먹죠. 그래가지고 일생을 공부하는 그런 키트도 만들고 하는 이런 건데, 이 배추 흰나비가 출현한 시기가 언제예요? 이게 봄에 나오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이게요? 빨리 나오는 거 보면 3월 달에도 보입니다. 아, 3월 중순에. 3월부터. 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장 많이 봄에 먼저 보는 나비가 사실 네발나비라고 아, 예, 얼똥하는 거. 예, 얼똥하는 건데, 예. 어떨 때 보면 3월 말쯤 되면 배추, 이게 흰나비가 날아다니는, 아. 흰나비가 날아다니는 건다 배추나비거든요. 오호. 요것은 그냥 곧대질 빨리 나오는 게한 3월 말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볼수 있을까, 이걸요? 보통 10월 아, 달까지 10월 달까지. 계속 다화성이죠. 아, 다화성이구나, 이게. 아하. 그러면 이 배추인나비가 겨울에는 월동을 뭐, 번데기로 하나요? 아마 유충으로 하나요? 번데기로 합니다. 아, 왜냐면 번데기로? 예, 유충으로 하면 저기니까 이게 3월 달이나 봄에 나오는 나비들은 대개 다 번데기로 월동하거든요. 아, 번데기로 월동하는구나.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배추인나비가 우리나라 전역에 사나요? 아니면은 뭐 어떤 국지적으로 어떤 분포가 되어 있나요? 이 배추인나비가 우리가 요에 잠깐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나비에 대해서 아는 거는 흰나비, 노랑나비, 호랑나비 세 그렇죠. 가지거든요. 일반인들이 아는 게. 그중에 흰나비는 요 배추인나비고, 아, 예. 노랑나비는 그냥 노랑나비, 호랑나비는 그냥 호랑나비. 근데 왜 흰나비는 배추인나비냐? 요 배추인나비 비슷한 뭐또 주린나비, 대머리나비 같은 게 있거든요. 하얘니까 그냥 우리가 흰나비라고 아, 그랬거든요. 전체를 다 그냥. 그래서 요 배추인나비는 뭐나 제주도부터 전역에 다 있고요. 아, 그리고 사실 이 배추인나비는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 구북구라 그래가지고 유럽부터 중국, 유럽, 러시아, 우리나라까지가 일본까지가 구북구에 속하거든요. 아, 예. 거기에 대표적인 나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 없어요. 오. 배추나비는. 아, 그렇군요. 이게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학자들은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실크로드 타고 이게 유럽에서 넘어왔다. 여기까지 왔다. 지금 이게 하와이에도 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만큼 퍼져나간 거죠. 실제는 거기에 있을 리가 없는 건데 이 정도로 이게 이제 흔하니까 전파력이 아주 강한 나비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나오는 그 우리나라뿐만 일본까지 이게 아주 근데 하여튼 대만이나 동남아 쪽에는 없어요. 오, 참 신기한 예. 일이에요. 그런 아. 예, 나비입니다. 저 그 사진 한번 좀 예. 예, 예. 예. 예, 뭐 여러분 아. 뻔히 알겠지만 아니, 자세히 보면 예, 예,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근데 너무 흔하니까 보통 이거를 사진도 안 찍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게 예. 이 보면은요, 예. 이 사진을 보면은 사실 예.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던 여러 있거든요. 이거 아, 잘 그렇죠. 보셔야 됩니다. 끝에가 예.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돼 있고 점이 이렇게 있고 밑에는 깨끗하게 하네요. 그렇죠. 밑에 그 점이 위에 날개 끝이 까맣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점이 요 하나, 예. 요 하나, 예. 요밖에 없거든요. 아. 아주 그냥 깔끔합니다. 예,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예. 배추흰나비. 예. 예. 자, 사실 예, 저나 이제 뭐 우리 왕기님이나 다 민한기님이나 다 곤충을 약간 좀 이렇게 좀 좋아하고 채집을 좀 해서 표본을 좀 이렇게 몇 개 만들잖아요. 배추나의 표본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 보니까. 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2년부터는 많이는 아니고 한 쌍 정도는 제가 그렇죠. 채집을 해서 표본을 해서 보관하고 나비 전종에 한번 도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 하는데 사실 맨 처음에 만나는 게 사실 이 배추나비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올해 표본을 예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예, 보여드리는 그런 그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요. 그 혹시 또 뭐 배추나비 특별히 뭐 사실 할 일이 할 얘기가 좀 없죠? 이거는 뭐 너무 워낙 예, 많아서 예. 예. 원래 이건 뭐 진짜 우리 식초가 예, 예, 아까 예. 십자화과 배추나 뭐, 아, 예, 예.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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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이 안양천이나 이런 데도 보게 아, 예. 되면 좋아하는 십자화과가 냉이나 뭐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먹기 때문에 아. 아마 가장 흔한 나비를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게 뭐 멸종되거나 뭐 아, 그렇죠. 그럴 확률은 없는 거네요. 전혀 예, 없는 거네요. 예. 이것은 항상 우리 곁에 살고 있는 그런 나비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곤충설 나비편 1탄입니다. 바로 배추나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추 흰나비와 약간 유사한 대만 흰나비 아 요거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아까 말씀하실 때 대만에는 없어 하셨는데 대만 흰나비라는 게 대만에 있군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대만 흰나비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한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